빨갱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군대, 경찰과 같은 공권력뿐만 아니라 언론, 문인, 학자, 종교인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이 총동원되었다. 이들은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좌익의 비인간성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빨갱이는 극도로 적극적이고 로봇 윤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먼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떠올릴 것입니다. 로봇공학 3원칙은 1942년 아시모프가 위험에 빠진 로봇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동안 별 논쟁 없이 로봇의 규범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로봇공학 3원칙을 만든 아시모프의 책 위험에 빠진 로봇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셀레늄 채취 임무를 받고 기지에서 27km 떨어진 셀레늄 웅덩이를 찾아온 지능 로봇 스피디는 5시간이 지나도록 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웅덩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인간 지휘관은 로봇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스피디는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짓거리며 웅덩이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아시모프가 제안한 로봇공학 3원칙. 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거나 인간이 해를 입는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원칙 2.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이런 명령이 원칙 1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 원칙 3.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단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 1과 원칙 2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 을 활용해서 로봇 스피디가 겪는 문제를 추리해 보시오.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 2에 따라 스피디는 셀레늄 웅덩이로 가서 셀레늄을 채취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웅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물질이 스피디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어서 스피디가 웅덩이로 다가갔을 때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3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스피디는 셀레늄 웅덩이에서 멀어지면 원칙 2에 따라 셀레늄을 채취하러 웅덩이를 향해 가고 웅덩이 근처에 도달하면 원칙 3에 따라 다시 웅덩이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디는 계속해서 웅덩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스피디는 태양의 열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몸체가 타버릴 때까지 무한 반복되는 동작을 했을 것이지만 인간 지휘관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원칙 1에 호소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스피디도 구하고 자신들의 임무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는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대가 될 듯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인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 혹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이론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에 의해서 유명해진 말이 특이점입니다. 한마디로 특이점은 인간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사실 특이점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인간의 본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가치가 진정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지능 혹은 마음이 무엇인가 등의 물음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계산적 지능은 이미 컴퓨터가 인간을 압도했습니다.
직관 능력과 영감 능력, 상식 추론 능력, 창의성, 감정, 자율성 혹은 도덕성, 공감 능력 등 의식이나 자아를 제외하고도 인간의 지능은 광범위합니다. 인공지능이 감정과 의지를 갖게 되어 스스로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탐낼 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존재이므로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지만 인공지능은 신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인간입니다. 막강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인간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일 것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욕망이 없는 무심한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는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진화해도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알파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계산 능력과 정교한 알고리즘은 놀랄만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인간들 때문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능력을 부지하게 사용하고 그릇된 곳에 사용할 인간들, 작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성급한 판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는 일은 절대로 인공지능에게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